아니 얼마 전에 사도전이가 전화 왔어요. 나한테 좀 이제 친한 언니인데 친한 언니가 전화 온 게 아니라 친한 언니가 전화 와서 누구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거라. 누구를 바꿔주냐면은 옛날에 좀 기억하기 싫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바꿔줘요. 그래가지고 언니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래 주자야 요즘 잘 보고 있다 이러는 거야. 네가 뭐 잘 될 줄 알고 있었다면서. 그러고 언니 반가워요 이러면서 했더니 언니 지금 부산 언니 놀러 왔는데 얼굴 먹고 밥이나 먹자 이러는 거야. 내가 이제 예의상이 알겠어요 언니 이러면서 전화 끊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구 아는 언니의 그래도 생일이라서 내가 가게 됐어요. 가 밥을 먹는데 예 지금 저 그 위에 누구 와 있잖아 이러면서 그러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내가 이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 내가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이제 나랑 어떤 아가씨랑 이렇게 해가지고 고스톱 같은 거 잘 못 쳐가지고 진짜 빚을 엄청나게 져갖고 마이킹 어마무시하게 땡겨갖고 일하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이용당한 거더라고. 우리가 유튜브나 텔레비전에 나오는 걸 탄 있잖아요. 그런 걸 당한 거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때 막내였는데 코모든 막내 아가씨들 이거 이런 거 가르쳐 줘가지고 방 강압적으로 안 하면 안 되게끔 만들어 놓고서 와 여기다가 그런 탄을 써가지고 마이킹 이빨 이렇게 묶어가지고 와 이 진짜 이 신문에 나올 얘기다. 내가 나중에 진짜 그 큰 언니가 되면은 씨발 다 까발릴 거라고 이렇게 마음 다짐을 했던 그런 게 있었는데 뭐 어떻게 뭐 이미 그렇게 돼버린 거고 시간은 많이 지났고 두 분 다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이게 참 뜨거운 가슴에 꼽히는 그런 교훈도 받았었거든요. 어머 그날 이제 밥을 먹는데 위에 집에 누가 와 있다 그래가지고 그 언니 집에 이제 인사를 가는데 어머 거기 앉아가지고 고스톱을 치고 있는 거 알죠? 그 언니가 그 행색이 진짜 거짓말 아니라 약간 샤워도 안 하고 옷도 구질구질하고 막 늙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어머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이랬더니 그래 주자야 잘 지냈지 이러면서 이러는 거야. 그럼 네 이러면서 이러고 이제 담배도 피고 가려고 담배도 피고 있는데 요즘에 뭐 돈 많이 번다며 돈 많이 버니까 언니 맛있는 것도 좀 많이 사줘 이러는 거야. 너무 근데 약간 지가 이제 가끔 했던 거 생각 안 하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말도 쓰기 싫어갖고 지금 나와버린 거 알죠? 부담스러우면서 뭔가 좀 그렇더라니까.